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에딘의 집에 모였습니다. 친구들은 블록도 쌓고 책도 보고 있군요. 그런데 크롱은 뭐 하는 거죠? 이 책을 꺼내고 싶었지? 자. 크롱 크롱. 뭘? 책? 이거 금방 끝내고 읽어줄게. 크롱크롱! 아유 깜짝이야. 그게 아니면 뭔데? 크롱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크롱 왜 그래? 크롱크롱. 뭐? 너도 커지고 싶다고? 크롱크롱. 커지고 싶다고? 키가 커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바로 이거야. 짠, 이것 봐. 크라크라. 정말 커질 수 있을까? 그럼 책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어디? 첫째, 매일 우유 마시기. 둘째, 매일 운동하기. 셋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이렇게 하면 된대. 크롱크롱. 너 할 수 있겠어? 크롱크롱. 크롱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밤이 됐습니다.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블록놀이를 하고 있군요. 이제 내 차례지? 크롱. 오늘 다른 날보다 훨씬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크롱은 일찍 일어났어요. 우유도 한 잔 마셨죠. 새벽부터 무슨 일이야? 크랑크랑 안녕 뚜뚜.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크롱과 함께 달리기를 하고 있어. 달리기? 우와 나도 달리고 싶어. 크롱크롱. 안녕 크롱. 크롱크롱. 우리 시합할까? 크롱크롱. 좋아.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준비됐지? 좋아 그럼 출발. 자 그럼 가볼까? 여기 있었네. 나 먼저 갈게. 뭐야, 나도 질 수 없지. 크롱과 뽀로로 그리고 뚜뚜는 열심히 달려서 언덕을 넘고 높은 산을 넘고 또 넘어갔습니다. 먼저 간다. 빨리 와. 그런데 얘들아, 안녕. 그런데 아침 일찍 놀러 왔네. 그럼 우리가 통통이네 집 앞까지 온 거란 말이야? 뭐라는 거야? 아니야, 우린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와버렸네. 달리기 시합? 크롱이 키가 커지고 싶다는데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한대서. 키가 커지고 싶다고?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키가 커지는 마법이 있거든. 크롱크롱. 좋아. 괜찮지? 크롱크롱. 좋아. 그런데 주문이 뭐였더라? 꼬리꼬리에다가. 또 이상한 마법을 거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모르겠다.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커져라. 오, 정말 커졌어. 아, 이상하다. 우와, 신기하다. 크롱, 어때? 마음에 들어? 크롱, 크롱이 정말 좋아하네. 얘들아, 이제 그만 돌아가자. 통통아, 안녕. 어, 건져가는 게 어딨어? 우리도 가자. 통통아, 안녕. 안녕. 그런데 아무래도 마법이야. 크롱과 뽀로로 그리고 뚜뚜는 높은 산을 넘고 또 넘고 언덕을 넘어 달려왔습니다. 크롱, 뚜뚜. 어? 야. 우린 통통이네 집에 갔다 왔어. 통통이네 집에? 응. 통통이가 크롱을 크게 해줬어. 정말이야? 와, 꿈이보다 커졌어. 크롱아. 크롱이 더 커지고 있어. 우와. 내 말 들려? 크롱, 크롱. 내 말 들리냐고? 정말 크다. 잠깐만. 그럼 나도 아자자자자. 어휴, 올라왔다. 그럼. 어휴, 멈췄다. 얘들아, 안녕. 뽀로로, 에이티. 조심해야 할 텐데. 저쪽으로 가보자. 어, 그런데 바닥이 푹신푹신해. 그래, 여긴 크롱 얼굴이잖아.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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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그런데 저건 뭔데? 무슨 동굴 같은데? 어, 그러게. 들어가 보자. 어? 크롱이 배가 고픈가 봐. 아, 우리 집에 빵이 있어. 그래? 크롱, 우리 루피 집까지 데려다 줄래? 크롱, 크롱. 타자. 나도. 벌써 루피의 집이 보이네요. 모두 안으로 들어와. 너무 커서 집에 들어올 수가 없구나. 잠깐만, 포비, 좀 도와줄래? 자, 그럼 먹어봐. 자. 저걸로는 부족해. 나 없는데. 크롱에게 줄 음식이 떨어졌어요. 이상해. 크롱에게 건 마법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뭘까? 나야 모르지. 하지만 걱정된다면 가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천재가 실수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보는 게 좋겠지.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면해라. 아, 이건 아닌데. 천재도 가끔 실수를 한답니다. 네, 저럴 줄 알았다니까. 다시 한번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연애라. 됐다. 이게 제 실력이죠. 그럼 출발. 아? 친구들이 저기 있고 크롱은 어딨냐? 아? 아? 크롱! 정말 커졌네. 이제 최고의 거인이 됐구나. 좋겠다.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잠깐만 기다려봐. 자, 그럼 시작해볼까?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커져라! 아!
실수야 실수. 다시 할게.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자, 가자. 잡아놨다. 다행이야. 그럼 이번엔 왜 이렇게 작아진 거야? 이번에도 실수야. 실수라니까. 마법봉을 바꿔서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라. 크롱. 괜찮아? 크롱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언제든 얘기하면 또 커지게 해줄게. 그런데 크롱은 앞으로는 절대 커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의 모습이 가장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잘 안 되는 거지?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